네, 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거였어? 아, 원래 유전적으로 좋은데도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아니, 유전적으로 좋은 게 피부만 참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자네는 유전적인 병이 좀 있어야 돼. 지병이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병 뭐예요? 아, 류마티스. 근데 류마티스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오는 병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찾아와야 하는 병이에요. 적어도 30대 중반부터는 내가 병세를 안고 살아가라 하면서 사회성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네네. 나한테 찾아오실 때 지금 현재 이름, 나이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네. 지금 얼굴만 마주대하고 있는데 나한테 찾아오실 때는 아, 무언가 이제는 뭔가 무료함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우선은 직업궁이 다 떠 있어요. 네, 네. 직업이 떠 있어. 자네한테 분명하게 나는 이런 직업이야 라는 이 직업성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사주를 안 받은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현재도 직업이 없어 보이고 무직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그닥 유하고 좋은 분이 못 되셔요. 유하고 좋은 분이 못 되고 성깔이 있는데 그 성깔이 어떻게 있냐. 한번 아니면 때려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언가 상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툭툭 털고 넘어가는 성격이 못 돼요. 자꾸 맞아요. 쌓아놓고 담아놓고 하다 보니 사회성의 문제, 불편함들이 있어서 조직적인 일, 회사의 일, 넌 밑에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일, 월급 받는 일 이런 것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이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독단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성 일,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아니면 나온다든지 그러한 일을 택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바라보는 온기로는 직업궁이 현재도 그렇고 내년 개미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도 저는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일복이 터지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물의 크기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당장 월세를 못 낸다, 밥 먹고 살기 어렵다 이 정도로 금전이 궁한 것은 아니에요. 궁한 것은 아니나 지금 무언가 누군가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또 수시로 그동안에 뭐 과거지사 전혀 일을 안 한 바는 아니시겠지만 항상 무언가 가족이라든가 주변인들한테 내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까지 있지 않나 내가 보는 것보다도 도움받는 일이 많았다는 거 그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철이 드는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제는 좀 착실하게 살아가고 싶고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무언가 직업궁을 찾으러 왔을 텐데 안타까운 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자, 왜 그럴까? 제가 이제 한번 사주를 받아볼게요. 음력 사주 아시죠? 성함도 적으시고 이게 지금 음력으로 적어주세요. 네, 음력. 나는 있잖아. 부모 덕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할 시기에 내가 좌중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때를 놓쳐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공부든 기술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인간 열립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마땅한 게 없어요. 한평생 진짜 알바처럼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우리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사주를 딱 보니까 초년에 공부를 못한 이유가 어느 것도 아니고 네가 안 한 거예요. 맞죠? 네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학벌을 못 땄어요. 공부로 직업을 못 풀어먹는 이유고 두 번째는 기술로 가기에는 내가 진득함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면 중도 포기를 너무 쉽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넌 밑에 가서 배우는 기술도 내가 아까 그랬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격이 약간 모난 부분이 있어서 넌 밑에 꾸준하게 못 있는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변변히 지금 받아놓은 게 없어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현재 나이 45 되시는 네. 이제 무호생이에요. 네. 무호생인데 올해는 내가 원래는 문서운이 있으라고 했어요. 문서운이 있으라고 했는데 인호수로 합이 들어서 네. 문서운이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있어서 문서운이라고 할 게 없어. 차가운은 한 가지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네네. 우리 엄마가 지병이 있고 무슨 음식 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꽃꽂이나 뭐 이렇게 손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가 무언가라도 재능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창업을 하겠지만 네네네. 금전도 현재로서는 계속 있는 거를 까먹고 너한테 속어리는 입장이라 그것도 안 되고 배워놓은 기술도 없고 해서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운을 써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네네. 운기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놈의 운기가 자꾸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자리를 들썩들썩하고 네. 가만히 있다가도 답답함을 갖다 주고 아씨 안 되겠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궁이 저궁이 하더라도 돌파구를 못 찾고 있지요. 나한테 누가 그럽니다. 당신한테 예전에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신기가 있다. 이 집안에 네. 뭐 줄이 있다. 어쩌다 저쩌다. 신기는 없지만 줄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줄은 있습니다. 그게 그 줄이 우리 어머니 쪽에 줄력이 있어요. 세존단지가 내려오시던 가중이세요. 네네네. 세존단지가 내려오시던 가중이신데 불과 당신 어머니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살아계세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어머님 살아계시는 그동안에 당신이 모셨었어요. 네. 내 어머니가 모셨었어요. 아니 저희 엄마는 아예 그쪽을 안 믿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모셨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네 외할머니가 단지를 내려와 있는데 그거 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선에서 없은 거예요? 네 없어진 거예요 그 세존단지의 내력은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조금 몸이 이유 없이 많이 불편하셔야 돼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류마티스 있으세요 이유 없이 많이 불편하셔야 돼요 류마티스 아니라 두통도 좀 많이 있으셔야 돼요. 두통도 좀 많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심장이 있잖아, 심장. 네네네. 심장이 좀 약해요. 심장, 심기능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네네.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머님이 만약에 가실 것 같으면, 오히려 심부전, 심장질환으로 고생 안 하고, 조금 불현듯 갑자기 가실 수가 있어요. 네네. 류마티스 때문이 아니고. 네네. 그거는 지병이니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력이 우리 어머니 때까지도 내려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다 네. 그런 쪽으로 전혀 아니다 라고 네네네. 할지언정 그거는 당신이 모를 얘기야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딱 한번 건드려 놨어요 딱 한번 최근이 아니에요 근데 건드려 놨다가 당신 손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엎은 바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엎은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시면서 가정 불화라든가 남편의 미안한데 외도라고 해야 되나 밖으로 많이 아버님이 좀 밖으로 많이 이렇게 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디 가서 젊은 시절에 물어보고 무언가를 했다가 빨리 엎으셨어. 그 줄맥이 우리 어머니 때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줄맥이 우리 어머니 때까지 내려오셨는데 지금 우리 유라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 이름이 틀렸구나. 네.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신줄이 강하신 건 아니에요. 네네. 세존이 강한 건 아니에요. 네네. 아주 그 줄이 있다 그래도 약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 환란, 이 나이 먹도록 인간 환란을 겪으면서 내가 재물도 못 모으고 제대로 지금 배우자 공도 없어요. 네네네. 배우자도 가정도 못 이루고 자식도 못 낳고 그 다음에 직업도 못 갔냐 네. 이러한 것들이 내 문제가 더 커요. 내 성격적인 문제가 더 커요. 지금 네네네. 이러한 상황이. 첫 번째 아까 그랬죠. 그럴 수 있어 하는 이렇게 둥글둥글 살아가는 성격이 못 되고 네네.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성격도 못 되고 네네. 그리고 내가 좋고 싫고가 너무 선이 딱 가리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마냥 네네. 나쁠 수도 없는데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간을 좀 길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젊은 날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사에 직업적인 게 안 되니까 금전도 안 따라오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연애관계에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만나다가도 아무리 좋을 때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나다가도 아니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관계가 하향세로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계속 부딪힐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지나온 과거에 청산을 못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더 크지 이 집안에 줄맥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신의 환란으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못 돼요. 네네.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못 되고 이 이제 일주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인간열이 조상 환란이 들어오는데 이 태어난 그 해 그러니까 연, 월, 일, 시에서 네네. 일에서 인간 환란, 조상 환란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시집을 앉아서 가정을 이룰 것 같았으면 차라리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27 이후에 네네. 28에 요때 내가 자식 낳고 가정 앉았어야 돼요. 그때 30 전에. 그런데 요것 역시도 우리 엄마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고비에 거의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독여도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하면서 딱 그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눈이 높아서 다 거듭 찬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건 아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네가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네가 잘라낸 거. 그래서 이 양반은 33살을 넘기면서부터는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네. 남편 없고 그리고 한 4년 네. 상간 안에 네. 우리 그 아버지 네. 아버지 쪽이 많이 산이 움직이는데 집안에 4년 상간 안에 상문이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아버지 쪽은 아니고 할머니 쪽이 이제 서른 몇 중반에 있었고 지금 서른아홉 마흔 넘어올 나이 본인 아니 나이. 아빠 쪽에 지금 되게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 몸이 그거 말고 그러면은 4년 상간 그리고는 친가 쪽에는 잘 몰라요. 외가 쪽에는요? 외가 쪽에는 그게 다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연타 가고 근데 왜 본인은 지금 한 상문이 가까운 상문이 들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제 아빠가 지금 뭐 암이 재발해가 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할 것 같다고 계속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락을 잘 하고 사는 4년 그게 전부터, 아니거든요. 4년 전부터 지금 이 집안 친가보리에는 상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상문이. 상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 지금 4년 전부터는 내 아버지 부리에는 상문이 들어와 있고 현재 본인이 예상컨대 아버지도 지금 병세가 안 좋으신 네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들어와서 상문이 아니라 이미 한번 아버지 쪽 친가부리에 상문이 한번 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아 그쪽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옛날에 예, 연이어서 지금 또 아버지 상이 예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문이 얹어져 있는 형국이라 지금 이 양반이 무오생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이 열려서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활동성을 움직였어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들어오기보다는 더 인간관계가 꼬이고 어긋나고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벌러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나가려고 하면은 더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러한 것들이 내 운기,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상의 우환이 껴있어서 내가 재운적으로 발복하기에는 내년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자면 이 양반이 지금 직업이 없어서 나한테 왔는데 당신이 직업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부할 나이에 공부 안 하셨고 두 번째는 성깔이 못해가지고 한 가지 하동으로 끝까지 못 봤다 보니 기술도 못 배웠다. 가정을 이룰 것 같았으면 27, 8부터 33살 안에 이루었어야 하나 내가 꼬라지가 못 돼서 스스로 다 걷어차는 형국으로 홍기를 놓쳤다. 지금 나한테는 서방은 없다. 하지만 열 서방은 있을 수 있다. 네. 한 서방은 없지만 열 서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나한테 이제 남자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접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네, 직업이 네. 없고 내년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제 너한테 손 벌리는 것도 싫고 네, 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지금 내 사주와는 별개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껴있는 상문 기간이라 네, 네. 내가 금전적으로 발복하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상문을 내가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침을 하시든지 네. 아니라면 내년에 아버지 상 탈상 이후에 네. 내년이라고 나오네요. 내년 90월 그쯤 내년 아버지 상 탈상 이후에 아버지 49세 지내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려면 그때 가야지 내가 그래도 문 밖에 나갈 일이 조금 더 열리지 않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내가 이제 한 서방은 어려워도 열 서방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게 기생인데 네네. 기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몸만 망가지지 돈이 안 돼요. 네네. 돈이 안 되고 하루빨리 문서를 잡아서 내가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은 왜? 넌 밑엔 죽어도 못 있습니다. 죽어도 네. 못 있으니까 아버지 탈상 이후에 내가게를 차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나가본들 내가 5시간 일해야지 나가봐야 30분 안에 들어올걸? 지금은 30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내가 바깥문이 지금 닫혀있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요즘 또 밖에도 안 나가요. 한 10일, 15일씩도 잘 있어요. 바깥문이 완전히 꽉 닫혀있는 형국이라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 전환점은 우선 상이 한 번 더 나셔야 돼요. 아버지 탈상을 하고 49세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슬슬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탈이 안 나고 상문으로만 가면 차라리 이제 그 아버지 49제 하면서 상문을 싹 걷어내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상문을 못 걷어냈을 때는 본인 혹시 장녀인가 봐? 장녀예요? 뭐예요? 아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네. 위에 누가 있어요? 언니. 언니? 그런데 밑에 여동생. 언니보다도 본인이 더 왜 부모하고 연애 끈이 더 기니? 왜 이렇게? 아 지금 언니는 담기도 많이 닮지 않았니? 네 제일 그치? 많이 엄마 제일 많이 닮았어. 담기도 많이 닮아서 나는 상이 나고 나면 바깥문이 열리더라도 나가봐야 또 몸이 아파서 지금은 마음이 안 돼서 정신이 안 돼서 나가기도 쉽지 않고 나가서도 아 나가봐야 일하기 싫어서 돌아오는 형국이라면 아버지 탈상 이후에는 일을 너무 할 수 있지만은 네. 몸이 매우 아픈 시기가 이제 도래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선 이미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있는 거 아껴 쓰시고 네. 무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껴 쓰고는 있어요. 그래요. 밖에 안 내고. 네.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